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홈탭의 클립보드 그룹의 붙여넣기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테두리 없음. 테두리 없음 말 그대로 이제 테두리만 없는 거예요. 테두리 없음을 이용하면 복사한 셀에 적용된 셀 서식을 모두 제외하고 셀의 내용만 붙여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서식을 모두 제외하고, 서식은 아니에요. 테두리만 없음이지 서식, 셀의 내용은 붙여넣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테두리 없음은 말 그대로 테두리만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면 복사한 셀에 입력된 내용을 연결하여 셀 서식과 함께 붙여넣는다. 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거지 셀 서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 서식과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 바꾸기를 이용하면 복사한 데이터의 열을 행으로 변경하고,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변경해서 표를 뒤집어서 붙인다. 2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잠시 후에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 그림 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이용하면 복사한 셀에 입력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림에 표시되는 텍스트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마찬가지에도 그림으로 붙여넣기는 그림일 뿐이에요.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직접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그 성명국어 영어가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성명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있고, 여기 홍길동 안지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성명국어 영어가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바꾸기다라는 건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설정한 다음에 복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보면 바꾸기라고 있죠.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성명국어 영어가, 그렇죠? 열적으로 와가지고 성명국어 영어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됐고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BA3에서 EA6, BA3에서 BA2, 그 BS 여기서부터 EA6 영역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영역에 대해 아래 그림, 아래 시트와 같이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요, 바로 이 부분이죠. BA3에서 BA6, 결론적으로 이제 BA 열, 그 다음에 DA3에서 DA5, 결론적으로 DA열, 이 부분만 서식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조건부 서식 규칙을 보니까 모드라는 걸 썼어요. 모드는 뭐예요? 나머지죠. 아울러 여기는 이제 컬럼 S, 컬럼 S, 컬럼 컬럼, 그 다음에 달러 B3, B3, 달러 B3, B3, 그 다음에 2로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인 거. 결론적으로 1, 2, 3, 4 보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답이겠느냐? B열, D열은요,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는 열이죠. 그죠? 왜냐면 A열은 1, B열은 2, C는 3열, D는 4열. 그렇죠? 결론적으로 컬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컬럼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 두 개가 답인,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달러 B3 이렇게 되면은요, 달러 B3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서식이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모드 컬럼 BA3. BA3가 뭐예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BA3 컬럼 2가 나오죠. 그럼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 맞죠? 이게 만족하는, 나머지가 0이 만족하는 2열, 4열만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22번도 직접 엑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B열하고 D열, 그러니까 2열, 4열이죠. 여기가 이제 돼 있는데,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와서 이미 돼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편집. 바로 이 부분이죠. 는 모드 컬럼 가로 열고 BA3 가로 닫고, 그러니까 BA3가 현재 컬럼이 2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2열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0 맞죠? 그랬을 때 서식을, 예를 들어서 색을 빨간 걸로 한번 바꿔보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다. 그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B열. 2열이죠? 그러니까 2열이니까 2로 나누는 나머지 0 맞고, C는 3열이니까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 아니죠? D열, 4열이죠? 4, 2로 나누는 나머지 0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라. 컬럼으로 해야 돼요. 컬럼스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S3. 2로 나눈 나머지가 0. 그래야지만 결론적으로 짝수 10. 됐죠? 23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 2의 5셀의 값이, 2의 5셀이 어디예요? 여기죠? 2의 5셀의 값이 85가 되도록, 지금 82.7인데 얘가 85가 되도록, 85가 되도록 이대안에, 이대안에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대안에 1월의 값, 그런 BS3죠? BS셀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평균 82.7이 85가 되려면, 되기 위해서는 이대안의 1월달 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거죠. 다음 중 목표값 찾기 기능을 위한 수식셀. 수식셀은 지금 어디예요? 평균이 들어가 있는 2에 5죠. 그렇죠? 수식셀은 2에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요, 아까 몇 점이 되기 위한 거? 85죠. 찾는 값은 85고,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아까 이대안의 1월, 그러니까 B의 3이요. 그죠? B의 3이 변경되도록 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그럼 EF5, 85, B3. EF5에 틀렸고요. EF5, 85, B3. 2번이 맞네요. 3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85로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4번도 틀렸다라는 거죠. 자, 목표값 찾기. 어려운 듯, 23번 문제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문제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네요.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의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요 리본 메뉴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죠? H&P 이런 것들. 1번 그림과 같이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를 나타내게 하려면 Shift 플러스 F10을 누른다. Shift 플러스 F10은 그냥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는 거고, 이것처럼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가 나타나게 하려면요, 무슨 키 눌러야 돼요? Alt키 또는 슬래시 눌러야 되죠? 자, 이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Alt키를 눌렀어요. Alt키 누르니까 F12, 34, HN, 페이지 레아웃 P, 수식 M, 데이터 A, 검토 R, 보기 더블, 개발 도구 L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슬래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는 정답은요, 일단 1번에다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건 맞는다는 얘기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누르면 활성화된 탭이 홈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홈에서 삽입으로 변경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Alt나 슬래시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 얘기고요. 또 탭 및 명령 간에 이동할 때에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N을 누르게 되면, 여기 N이죠? N을 누르게 되면 삽입 탭으로 변경된다, 맞고요. 그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명령이 추가되면 일련 번호로 바로가기 키가 부여된다. 여기요, 일련 번호 1234, 그죠? 123, 그죠? 자, 2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의 각 버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표시,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시해 주는 거,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 편집, 선택한 시나리오를 변경, 변경하는 게 편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은 다 맞고요. 세 번째 병합,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함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통합 문서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현재 있는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요약,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다, 맞고요.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다양한 입력 방법이다.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에는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 한다. 맞죠? Alt 플러스 엔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셀에 여러 줄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대한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디로 와요? 일로 오죠. 근데 여기서 엔터 치는 게 아니고 Alt 플러스 엔터를 치게 되면 Alt 플러스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민국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바로 Alt 엔터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선택한 범위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때는 입력한 다음에 Ctrl 엔터 또는 Ctrl Shift 엔터도 돼요. 맞고요. 3번 배열 수식을 작성할 때에는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Ctrl Shift 엔터로 마무리하는 거 맞죠? 방금 전에 위에서 Ctrl 엔터 Ctrl Shift 엔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배열 수식에서도 마무리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엔터다라는 거. 4번 셀에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아닌 수식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알트 플러스 틸더를 누른다. 맞죠? 아니죠. 알트가 아니고 컨트롤이죠.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자, 26번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네요. 27번 다음 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 형식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물음표 데이터를 공백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1번이에요. 데이터를 공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후에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숫자의 자릿수가 서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적으면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해준다. 0은 표시해주는 거 맞고요. 샵 입력한 숫자의 자릿수가 소지점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서식에 지정한 샵 기호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0은 표시하지 않는다. 0하고의 반대 개념 샵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해주는 거 이건 어렵지 않죠. 자, 27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123.4, 12.345 123 이렇게 입력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소수점 위치 상관없이 그냥 왼쪽으로 그 오른쪽으로 다 붙어버렸죠. 그래서 왼쪽이 균일하지가 않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일치했어요. 이게 바로 물음표의 효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123.4, 12.345, 123 이렇게 입력했을 때 그냥 숫자에 원래 입력된 그대로 오른쪽을 기준으로 숫자는 이제 오른쪽 입력 기준이니까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처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맞춰져요. 그게 바로 물음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기억나시죠? 사용자 지정에 와서 물음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지금 123.4, 12.345, 그 다음에 123은 123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맞춰진다. 그게 바로 물음표 표시 형식이다라는 거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28번 문제는 2013년도 6월 달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조금 썰렁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문제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이제 쉬우니까 또 나오면 이제 좋겠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 여기에요. 발령 부서. C2에서 C11은 부서명, 여기죠. E2에서 E4, 데이터 값을 번호, A2에서 A11 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하고자 한다. 이 문제의 가장 그 아까 썰렁하다고 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순서대로 반복해서 다음 중 C2셀에 여기죠. C2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단 인덱스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달러 이 달러 산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를 뜻하는 거죠. 여기 인덱스를 가지고 여기 그래놓고 모두 뭐예요? 나머지를 갖고 장난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기획
재무총, 기재총, 그죠? 그냥 편의상 기재총, 기재총 갈게요. 자, 기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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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면 이제 기재총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갔다가 넣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갖다 함수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네요. 28번 같은 문제는 한번 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요, 여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수식 입력실 보이시죠? 지금 기획팀이라고 나왔어요. 는 인덱스 2의 2에서 2의 4, 콤마 1. 그러면 인덱스 2의 2에서 2의 4에서 첫 번째. 그럼 기획팀. 여기는요. 인덱스 2의 2에서 2의 4, 두 번째. 그럼 재무팀. 여기는요. 세 번째는요. 총무팀이에요. 됐죠? 일단 요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돼요. 는 인덱스 범위에서 첫 번째 기획팀, 두 번째 재무팀, 세 번째 총무팀. 됐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고 이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 수식에서 는 A2-1, 이 수식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A2-1, 그러면 A2가 어디예요? 여기죠. A2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A2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A2, 1이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여기는요. A3에서 1을 빼요. 2에서 1 빼면 1. 그 다음 여기 A4에서 1 뺍니다. A4가 뭐예요? 3이죠. 1 빼면 2. 이런 식으로 0, 1, 2, 그 다음에 3, 4, 5, 6, 7, 8, 9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문제는 뭐?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씩을 계속 쭉 해가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제 9가 온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A2에서 마이너스 1 한 걸 갖다가요. 모두는 뭐예요? 나머지죠.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그 결과가 또 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 여기는 1, 2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3을 3으로 나누면요, 나머지 0이죠. 또 4를 3으로 나누면 1, 5를 3으로 나누면 3, 1, 4 나머지 2. 이런 식으로 0, 1, 1, 0, 1, 1, 0, 1, 1, 0, 1, 2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만들어놔요. 됐죠? 근데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그대로 가려면 이게 1, 2,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1, 2, 3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2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1, 2, 3이 되니까 그래서 1, 2, 3, 또 1, 2, 3, 1, 2, 3, 또 1, 2, 3 이렇게 가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덱스 함수가 요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함수 나머지, 그죠?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A2에서 마이너스 1 뺀 걸 3으로 나눈 나머지에다 더하기 1 하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이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8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는 인덱스 모두 A2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걸 3으로 나눈 다음에 1, 2, 3, 1, 2, 3 만들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찾기 바꾸기. 서식 단추를 이용하면, 서식 단추를 이용하면 특정 셀의 서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셀 서식이 적용된 셀 찾을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찾을 내용으로 숫자, 특수문자, 한자 등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으나, 이런 게 좀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애스터리스크, 별표와 물음표, 퀘션마크는 와일드카드 문자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틀린 거고. 3번, 찾는 위치는 수식, 값, 메모 중에서 선택해서 찾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검색에서 행 방향을 우선해서 찾을 것인지, 또 열 방향 우선해서 찾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9번에 찾기 및 바꾸기에서는 와일드카드, 애스터리스크라든가 퀘션마크, 물음표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아래 차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차트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중축 차트라 그래요. 이중축. 왜 그러냐면 지금 축이 하나 여기 또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봤을 때 축이 두 개 있다. 이중축 차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이중축 차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지금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축석 점수인데 이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중축 차트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이중축 차트의 기능, 특징, 사용 용도고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이중축 차트를 만들 줄 아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그려놨어요. 하나 지우고 다시 한번 우리 삽입해서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왜냐면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이제 100점 만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이런 식으로 9점, 8점, 10점, 6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위로 올려서 차트를 자, 이 부분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와서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 특히 데이터 계열 지정 여기서 보조축을 선택하면은요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보조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중축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죠? 닫기 이렇게 해서 문제 보기에 나온 대로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이중축 차트다라는 거. 31번 가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현재 가치. 현재 가치니까 present value가 되는 거죠. 현재 가치 D3 셀에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일단 연이율이죠. 연이율이니까 6%니까 나누기 12 하는 거 필수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연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왜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됐죠? 가겠습니다. 연이율은 나눠라. 나누기 12. 투자 기간 곱하기 12. 됐죠? 가겠습니다. 다행히 다 PV를 썼어요. 는 PV. A3 나누기 12, A3가 뭐다? 연이율. 6% 나누기 12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기간 3. 그러면 3 곱하기 12. 곱하기 맞죠? 그 다음에 PMT 생략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 얼마예요? CS3. 이렇게 되면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왜 틀렸다? 지금 요거는 맞는데 여기를 나눠줬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여기 이제 곱하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4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1번.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문제하고 보기가 떨어져 있네요. 자, 일단 문제 먼저 보고 다음 중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갈 기능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뭐뭐뭐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이고 자, 요게 바로 정답이죠. 뭐뭐뭐는 비슷한 형태의 여러 데이터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뭐뭐 해주는 통합하여 요약해주는 도구이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은 데이터 표가 되는 거고 2번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기억은 데이터 표, 니은은 통합. 어렵지 않죠? 문제 안에 답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 자, 33번 문제는 워낙 길어서 지금 한 번에 다 안 보이네요. 그죠?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 계열의 요소 값의 차이가 큰 경우 수정 전 차트와 같이 그 차이를 차트에 표시하기 어려운데 수정 후 차트처럼 변경하게 되면 그 값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우리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이중축 차트인데 지금 수정 전하고 수정 후를 봤을 때 그 축이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중축 차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중 수정 전 차트를 수정 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한 축 옵션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얘는 축 옵션으로 오른 거를 골라라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요렇게 수정 전을 수정 후로 갔을 때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수정 전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수정 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수정 전에 축 서식에 들어가서 축 서식에 축 옵션에 가시면은 로그 눈금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로그 눈금 간격을 기준 10으로 주겠습니다. 10을 주게 되면 지금 여기 바뀐 거 보이셨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수정 후처럼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축 서식에 로그 눈금 간격 요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로그 눈금 간격. 그래서 닫기를 누르게 되면 수정 후처럼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설정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축 서식 로그 눈금 간격을 10으로 준다. 됐네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AR의 글꼴 서식을 굵게로 설정하는 매크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range ASA 그리고 AR이 되는 거죠. AR 이건 AR을 뜻하는 거예요. font.bold true 우리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그러니까 AR을 굵게 맞고요. 두 번째 columns 1 그러면 AR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range A:A columns 1 같은 뜻이다. AR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font.bold.true 그러니까 굵게 맞고요. 3번에 range 1,1 이건 뭐예요? 1:1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행이 돼요. 1행. 그렇기 때문에 range 1:1은 font.bold=true 해도 AR이 아니고 1행이 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lumns A 그러니까 아까 columns 1 해도 AR, columns A 이렇게 해도 AR, font, bold, true.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아래 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볼까요? 자, 일단 서브 로컬 밸류어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져야 돼요. 서브 앤드 서브. 자, 로컬 밸류어블로 프로시저 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디멘전 변수 선언합니다. str msg를요 as string 문자열로서 선언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str msg를 스트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넣어요? 땡땡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땡땡. 됐죠? 그래 놓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줘요. 어떤 내용을요? strmsg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밑에 서브 앤드 서브 또 있어요. 얘는 outside scope 그래 놓고 메시지 박스 strmsg 앤드 서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dimension 선언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string 메시지에도 아무것도 안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빈 화면이 뜬다는 얘기죠. 가겠습니다. 1번 local variable 에서 str 메시지를 문자열 변수로 선언했다. dim str 메시지 as string 이거고요. 2번 local variable에서 변수 str msg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열을 대입시킨다. 이거죠. str 메시지 equal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앞뒤로 땡땡이 맞고요. 3번 local variable에서 변수 str msg 내용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에 표시했다. 맞고요. 그죠?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outside scope에서도 local value에서 선언된 str 메시지 변수가 적용되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에 표시한다. 적용이 안 되죠.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요. 3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자, 35번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이 부분이죠. 지금 서브 로컬 밸류어블 디멘전 str 메시지 as string 그 다음에 str 메시지에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메시지 박스 str 메시지 그죠? 실행을 한번 시키면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웃사이드 스코프, 메시지 박스, 스트링 MSG. 딸랑 요것만 했어요. 자, 보세요. 블랭크가 뜨지. 아무것도 안 떴지 않습니까? 그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니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35번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36번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A1에서 D의 2 영역을 블록 설정하고 난 다음에 는 중괄호 1, 2, 3, 4, 그 다음에 세미콜론 6, 7, 8, 9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렀다. 그러니까 배열 수식인가 보죠? 그렇죠. 눌렀다. 그랬을 때 B의 2 셀에 입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자, 얘도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는그 다음에 중괄호 1, 2, 3, 4, 그 다음에 세미콜론 6, 7, 8, 9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렀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1, 2, 3, 4, 그 다음 행 6, 7, 8, 9. 그래서 문제에서는 B의 2에 뭐가 들어가 있냐? 7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7, 3번이다라는 거. 자, 37번 가겠습니다. 자, 37번은 실무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중 아래의 그림과 같이 A1에서 C의 19, A1에서 C의 19, 이 부분이죠. 19 영역을 복사하여 부분합에 요약된 결과만, 부분합에 요약된 결과만. 지금 얘가 합에서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냉장고 요약, 세탁기 요약, 전자레인지 요약, 총합계. 그러니까 부분된 결론적으로 결과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 복사해서 얘만 이렇게 복사하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복사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내용이 다 복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A23에서 27 영역에 붙여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가겠습니다. 첫 번째, A1 C의 19 영역을 선택한다. 얘를 선택해요. 마우스로 이제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홈 편집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홈 편집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에 가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요. 됐죠?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요, 얘만 와요. 자,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요약, 냉장고 요약, 세탁기 요약, 전자레인지 요약 총 합계만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하고는 조금 데이터를 다르게 했어요. 일단 가겠습니다. A1에서부터 C의 11까지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A1에서 C의 19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설정을 한 다음에 찾기 및 선택, 홈 탭에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동 옵션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 있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라 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동 옵션은 뭐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확인. 그 다음에 뭘 누른다? 복사를 누르고 나서, 그죠? 다시 화면 돌아와서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화면에 보이는 것만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게 방금 전에 본 37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다라는 거. 됐죠? 37번의 정답 1번이고요. 실무에서도 요긴하게 쓸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을 인쇄한다.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을 인쇄하는 거고, 반복할 행은 $1, $3과 같이 행번호로 나타난다. 맞고요. 세 번째,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으로 선택하게 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의 끝에 모아 인쇄된다? 아니죠. 문서의 마지막에 모두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8번에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네 번째,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인쇄를 마친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맞고요. 39번 가겠습니다.
39.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fixed 고정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 4, 5, 6.789를 한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3, 4, 5, 6, 7, 그죠? 한 자리까지 나타내면서 반올림이 돼야 되니까 8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날아가면서 여기가 8이 되고. 그 다음에 펠스는요, 여기 콤마를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펠스가 있기 때문에 쉼표. 콤마가 들어갔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end of month죠. 이 end of month 달의 끝이 뭐냐, 2015년도 2015년 2월 25일에서 한 달 뒤에 끝이 뭐냐, 2015년 3월 31일이죠 됐죠? end of month. 그 다음에 추주 선택해라. low a3에서 au, 그러면 이게 결과가 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주 1이 나왔을 땐 동, 2가 나왔을 때 서, 3이 나왔을 때 남. 그러니까 남 됐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는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맞네요. 그건 다 맞는 거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왜 틀렸나 볼까요? replace, replace 대체라라는 거죠. favuary를, 그죠? favorite를 뭘로 대체해라. 그런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search, 검색해라. u를 검색해라. 서울, 다시 유네스코에서 u를 찾아라. 근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u가 몇 번째 있어요? s, e, o, u, 네 번째 있죠. 됐죠? 그럼 서치 여기까지는 4가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바꾸면 replace favorite 4,5 그 다음에 공백. 결론적으로 favorite에서 네 번째에서 다섯 개를 공백으로 바꿔라. 하나 둘 셋 네 네 번째에서부터 r u a r 까지 이걸 공백으로 바꿔라. 그럼 남는 건 f e b가 남는 거죠. 그죠? r u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엑셀의 메뉴인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 40번 같은 문제는 맞으세요 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엑셀에서 액세스 데이터 갖고 올 수 있고요. 당연히 웹 데이터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XML 갖고 올 수 있죠. MS 워드 못 갖고 와요.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